안녕하세요, 쭈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받은 Q&A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질문을 받겠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남편이 분명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물어보는 사람 계실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지 않아 다행이다 싶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곤란한 질문이 될 뻔했어요. 중복된 질문을 하나로 추려도 거의 한 50개의 질문이 왔는데 전부 다 답변은 못해드리지만 많이 온 질문들 위주로 천천히 하나하나 답을 해볼게요. 바로 스타트! 인형 입덕 캐기. 옛날 20년 전쯤에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나 만화가님들이 구간 덕질을 하셨었고 당시 코미골드란 만화 행사에도 인형을 안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알게 됐었지만 까마득하게 비싼 가격이기도 했고 학생이라 별다른 취미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아 큰 관심이 없었는데 10년 전쯤 아는 언니가 갑자기 구간에 입덕했다고 인형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길래? 그때 코미골드 추억에 잠겨서 여러 구간 회사들을 아이 쇼핑만 하며 보다가 리나슈슈 회사를 보고 너무 예뻐 나도 갖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인형 회사와 의상. 요즘에는 리나슈슈와 치카비 이 두 회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리나슈슈나 치카비는 바디 가동성이 아쉬웠던 회사였는데 신바디가 나오고 제 마음속에서 애정 급상승! 의상은 로즈가든의 쇼콜라란 드레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이즈 증식 계획, 왜 USD 사이즈만 드리는지. 이건 단순하게도 제가 유딩이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딩이만 10년 외골수라 다른 사이즈 증식을 하면 모든 물품을 0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 자체가 안 나더라고요. 포켓은 너무 작고 엠띵이는 너무 큰 느낌에 심지어 숏유딩도 너무 작고 롱유딩도 제겐 너무 큰 느낌에 지금 생각하면 손에 딱 맞는 사이즈로 시작을 잘 했구나 싶어요. 위시 구간.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몇 인형들은 이름까지 지어졌을 정도로 드리고자 하는 목록이 있었어요. 일단 치카비 미백 미네트는 꼭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네트 증식은 언제 할 건가요? 루나볼랑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애기들이 인형 안 만지나요? 애기들 관련 질문이 많아서 좀 놀랐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혼낸 적도 없고 그냥 완전 신생아 때부터 육아하며 인형을 갖고 놀고 했는데 애들이 차가운 우레탄 구간 인형보다는 인형의 인형인 작은 동물 인형이나 소품을 더 좋아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애들 때문에 인형이 망가지거나 한 적은 없네요. 인형 팔찌를 끊어먹는다거나 의상 상자를 구긴다거나 소품을 분해한 적은 있지만요. 인형들 개체 수가 총 몇 채인지.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인형을 세어봤다가 현타가 와서 그간 인형 몇 채를 좀 정리했답니다. 지금은 USD 22채에 오덕판 미덕이 축생 두 채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흰색 오리는 제 건 아니고 딸내미 거긴 한데 여기서 더 방출하거나 증식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가능하면 25채 이상은 넘고 싶지 않은 마음. 정리 꿀팁! 어떻게 인형들을 보관하는지 궁금해요. 디폴박스에 온 그대로 눕혀서 보관하고 있는데 인형 수가 많아지면서 치카비는 박스는 해체해서 따로 모아놓은 후 강보만 보관하고 있고 미아돌이나 돌리팝 인형 같은 경우엔 한 박스에 두 채씩 넣어 보관하고 리나슈슈 인형도 디폴박스 스펀지는 빼고 한 박스에 세 채가 옹기종기 누워있습니다. 그렇게 동거인을 만들면서 박스 수를 줄이고 있어요. 사용기기, 장비 등. 영상은 고프로의 액션캠 7, 사진은 캐논의 100D,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마이크는 MXL990입니다. 핸드폰은 영상이나 사진을 잘 안 찍어서 답을 해드려도 될까 싶은데 일단 지금은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형놀이를 몇 살 때부터 시작했는가? 나이가 몇 살이신가? 입덕하고 첫 인형을 산 게 성인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지금 인형놀이를 10년째 하고 있으니 아마 10대이신 분들은 이모라고 불러야 하는 나이가 아닐지.
남편과 첫 만남 썰. 아기들 질문과 함께 남편 질문도 많아서 뭔가 부끄럽네요. 남편과는 크리크루란 사이트에서 남편이 음악을 하고 제가 그림을 그려 콜라보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인연을 쌓다가 남편도 알고 저도 아는 지인 오라버니 둘째 아드님 돌잔치 때 처음 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줄은 몰라서 엄청 부끄러워요. 호불호 질문. 민트 초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나요? 탕수육 찍먹 대 부먹. 붕어빵 슈크림 대 팥.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담을 때 민트 초코를 꼭 넣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파인애플 피자 좋아합니다. 파인애플이 없으면 옵션에서 따로 파인애플 토핑 추가를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탕수육, 찍먹, 부먹 다 좋아합니다. 일식 돈가스, 경양식 돈가스 다 좋아하기에 찍먹, 부먹 상관없이 다 먹습니다. 붕어빵도 슈크림, 팥 둘 다 좋아하지만 팥 붕어빵이 두 개라면 슈크림은 한 개 정도 먹는 비율로 좋아합니다. 오, 쓰고 보니 저는 그냥 다 먹는 파인 듯. 이렇게 12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다 못한 질문은 아꼈다가 나중에 두 번째 답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Q&A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걱정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랑 같이 덕질해주세요. 영희는 철수와 사과 4개를 구매했습니다. 사과 1개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영희가 총 쓴 돈은 얼마일까요? 철수가 그중 몇 개를 샀는지 말해줘야죠.